여기 차는 못 들어가나요? 차도 사람도 못 들어가요. 폐쇄됐어요. 아, 그래요? 등산도 안 돼? 예, 예.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는 차들이 왜 이렇게 많지? 불길한데.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청입니다. 혹시 오늘 문학산 입산 가능한가요? 선생님, 제가 요거 좀 확인 좀 하고 전화 금방 다시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까 은악산 그거 얘기하신 거 지금 네.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뭐 입산 통제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하시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천 좋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포천 시청 일 잘해. 좌회전입니다. 칭찬해. 1코스구나. 1코스로 갔다가 2코스로 내려오나? 오케이.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벌써 10시가 넘었어. 원래 유명산 갔으면 갔다가 내려와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있을 시간인데. 안 가져왔으면 큰일 뻔했다. 원래 양평역에서 갈라 그랬는데 차 안 갖고 왔으면 다른 산을 또 운동하려면 어떻게 하나. 선절을 기다리다 바위가 된 종각? 100m? 생각보다 빨리 오네?
저 사이사이에 나무가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해. 잠깐. 저게 명품가위에는 미륵바위를 지나쳤다는 건가? 아직 남았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이쪽 가면 눈썹 바위 나와요. 어떤 바위요? 눈썹 바위. 아, 눈썹 바위.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저. 그러면 아, 이거 맞아요?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여기 봐요. 260m. 이런 데가 또 오르는 재미가 있지. 아이고. 어? 설마 저렇게 뜬금없이 이게 정상인가? 이거는 가평군에서 세운 거고. 바닐라하고 모래나하고 파닥이 있는 거는. 요거는 포천에서 세운 정상석이네. 정상석이 두 개네. 근데 왜 따로따로 세웠어? 올라와가 다음에 오시면 일로 올라와가 전동차로 가지 말고 다음 코스 100km 정도. 연동사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면 몇 명이 밑으로 출발하면 여기 90명이고. 속지 마세요. 이 바위가 정상이라는 뜻이야. 이 바위가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해서 여기가 정상이라는 거니까. 여기 이상한 새끼로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김 몰라드릴까요? 팝하고 메론 바닐라 있는데. 메론 주세요. 메론. 강 물지 마세요.
너무 어려가지고 조심해가지고. 아, 네. 지팡이 갖고 찍어. 이게 멋있죠, 저기. 오늘은 저기만 얘기하고. 백호능선 1km 차인데, 와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워, 너무 늦게 올라와서. 아이. 뒤로 가면은 산코스인가? 어디? 아, 코끼리네.